막내야. 예. 아, 너. 아. 아, 너. 놀랬지요. 지금 겁나게 놀랬지요. 어. 아, 지가 글쎄 막내래요. 참. 저는 철봉이라 하옵니다. 해적단의 총추로서 고려받아를 평정하였으나 뜻한 바 있어 산적으로 전향하고자 하오니. 쫓겨났냐? 아, 나도 한때도 잘 나가는 해적이었다고요. 해적은 오직 용의 따님이 여월 대단준님만 모시지. 용, 들어는 봤나 용? 이가 용에 대해 아나 용? 아, 당근 들어봤지. 내가 그 여월님 밑에서 해적팀 좀 했습니다. 아, 해적은 내 체질이 아니오. 이 생선이 입맛에 안 맞다. 비려. 그래서 산적은 이직한요. 살긴 해적이나 산적이나 도찐 개찐이더라고. 근데 아니 이놈들이 국세 먹은 고래를 잡겠다네. 참나. 그런데 우리 중에 그걸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 지금부터 철봉이가 서열 2위다. 오마이갓. 아니 무슨 소리다가 국세 먹은 고래를 잡는다는 얘기요? 응? 저건 사고야. 야! 이 서열 10위! 응? 막내 막내! 겁나게 대근이야. 아이고 힘들어. 바다로 갔더니 국세 탐내는 놈들 다 왔어냐. 이건 뭐 전국 부적자란 거 아니고 목숨 걸고 누가 국세를 차지할지 궁금하지요. 그죠? 그럼 철봉이는 이만 마무리.